도시의 일상에 지칠 때면 자꾸만 마음 향하는 곳이 있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되게 태연하시네요. 태연하시네요. 지금 굉장히. 이 길이 만든 걸까요?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거기 아지트가 있거든요.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이 길 하나뿐. 휘청거리던 차는 결국 진흙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에스 온수 하라고 하죠. 그가 쉽게 이제 마음을 돌아가고 하는 건 끝입니다. 참으로 고난의 연속입니다. 차를 빼내려고 가진 방법을 써보는데요. 아니, 목적지가 있으니까. 목적지 가는 거지. 저기 가면 더 편하거든요. 이 험난한 길을 마다 않고 어김없이 또 가게 된다는 그곳. 그 길에 동행해도 될까요? 크고 작은 명산들이 모여있는 강원도 원주.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험지지만 산세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생생한 야생의 향취가 진동하는 이곳은 바로 친구들이 함께 일군 숲속 아지트. 이곳의 막내 영록 씨입니다. 이번에 혼냈어요? 귀하게 자랐는데. 재치 있는 분 같죠? 여기는 뭐예요? 내 집이에요. 이게요? 네. 이걸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이렇게 나무 냄새 맡으면서 뚝딱뚝딱 무언가를 만드는 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다네요. 이렇게 주무시면 달라요. 다르죠. 이 맛에 여기 오는데. 어떤 느낌이야? 그냥 자연의 일부? 아, 여기 보면 내 친구도 있잖아요. 저 위에. 대집 있죠? 네. 내 친구의 친구 이웃. 참 한가로운 모습입니다. 이분은 이곳의 큰형님인데요. 우리야, 또수아. 어이, 뭐. 연장을 챙겨서 텃밭으로 가십니다. 저거, 갈쿠리 좀 갖다 줘, 갈쿠리.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이곳에 오면 온종일 텃밭 일. 하지만 너무나 신나는 시간입니다. 지금 안 하면 못 먹거든요. 지역이 촌지역이라서. 여기 계속 계시는 게 아닌가 봐요. 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 열심히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와서 여기가 자연의 품에 안겨갖고 스트레스 다 풀고 가는 거지. 일하는 거잖아요, 자기네들. 아, 그러니까 농사 아닌 만큼만. 작업자도. 농사가 되면 힘들어서 못해. 친구들과 함께 땅을 구해놓고 저마다 좋아하는 일을 원 없이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 잘 컸다, 그럼. 튼실하네. 이게 100% 자연산이에요. 비료 한 톨도 안 준 거. 또 식감도 좋아요, 아삭아삭. 이런 거 오래 아셨어요? 살다 보니까 이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건 이제 알죠. 풍성합니다. 잘 키우셨어요. 우리가 너무 크네, 이거. 어디를 또 놀러 가시나 했는데요. 아까 실컷 놀았으니 이제 일하러 간답니다. 놀기 위해 일군 곳이라지만 산중 생활에서 마냥 여유만 부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죠. 우와!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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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야! 한 번 더! 야! 한 번! 저도 50이에요. 아이, 그래? 50이면 한참 힘쓸 때예요. 최고 힘쓸 때. 어이야!
젊으면 엉이도 다 나가는 거야. 이거 하나도. 형님이 일을 아주 잘 시키시는 것 같죠? 50살 막내가 애쓴 덕분에 점심 차려 먹을 준비는 다 됐으니 이제 두 형님이 힘쓸 차례. 세 분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있다는데요. 직접 길러서 수확한 감자도 넣습니다. 이게 뭐 만드시는 거예요? 피자. 에? 산에서요? 네, 산에서 피자. 뭐 이런 거 저런 게 해먹다 보니까 이곳까지 왔어요. 이게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야, 이게. 이 산에서 피자를 먹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은. 이것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로망 아닐까요? 화려하진 않아도 애정을 담아서 길러낸 작물로 맛있는 한 끼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즐길 수 있는 여유, 부럽습니다. 아유, 먹어보자. 우리도 두 분서 척척척 하시네요. 늘 3, 40년 해왔으니까. 오늘은 큰형님이 준비해온 갈치에 고구마 순을 넣은 칼칼한 갈치조림까지 한상 푸짐하게 차립니다. 아, 맛있겠다. 산이라도 집에서 먹는 것보다 더 잘 먹는 거예요. 아, 이게 힐링하러 오니까. 네, 힐링하러 오니까 너무 맛있는 거예요. 이거. 이따가 딱 해주면 한번 먹어봐요. 아주 끝내주니까. 맛을 보지 않아도 그 맛 느껴져 군침이 돕니다. 나날이 오늘처럼 행복할 수만은 없겠지만요. 이곳에서 누리는 꿀 같은 휴식과 보약 같은 음식이 또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맛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연의 맛. 자연에 와갖고 우리가 키워서 채취해서 그때그때 먹는 거. 그 시간 최고. 그래서 자꾸만 이곳으로 몸과 마음이 향하게 되죠. 삶이 나이 먹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녹슬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늘 움직이고 뭔가를 좀 해야 되고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나만의 시간이 그렇게 건강이다.